안녕하세요. 모두의 트레이닝의 샤인킴입니다. 저는 헬스로 10년차 트레이너이고요. 2017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임신 초기부터 출산하기 직전까지 매주 운동을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림으로 시작해서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두의 트레이닝에서 샤인킴의 지방 타파 타바타 프로그램으로 만나보게 된 것은 홈트를 하는 여러분이 대부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아서 홈트를 하게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타바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두의 트레이닝에서 홈트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타바타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보시죠. 준비, 4, 3, 2, 푸시업, 다운, 업, 숄더 탭, 후, 다운, 업, 후, 올라올 때 내쉬기, 후, 다운, 후, 좀 안 내고, 후, 배꼽 힘내, 오케이, 자, 일어나서 스쿼트 준비. 자, 스쿼트는 스쿼트하고 무릎 업, 나는 점프 스쿼트 준비 시작. 자, 어, 후, 무릎 안 벌어지게 휘청휘청 하지 마시고요. 다리 올릴 때 후, 호흡 내뱉기. 점프할 때 호흡 내뱉기. 한 번 더 후, 후, 오케이. 다시 플랭크 내려가서 마운틴 클라이밍, 너는 니 업 준비. 배꼽 힘주고 어, 후. 20초 진짜 기네. 오케이. 마지막 런지 준비. 처음에 오른발부터 뒤로. 런지 니 업, 나는 런지 킥. 시작. 런지 킥게 내려가. 한 번 더. 오케이. 두 번째 세트. 어때요? 잘 보셨나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프로그램은 저의 타바타 프로그램의 4주차, 맨 마지막 주에 하게 될 가장 고난이도에 가까운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프로그램은 총 4주 프로그램이고요. 일주일에 3번씩 30분만 투자를 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보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타바타 운동으로 얻게 되실 점은요. 일단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고의 효용을 낼 수 있다는 점, 체계적인 운동을 차근차근 주차별로 배우면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밌습니다. 타바타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면 횟수를 세거나 세트 수를 세지 않아도 그 시간 안에 모든 운동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재밌게 이 여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저의 1강과 2강이 지금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4주 동안 이렇게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잡힌 프로그램으로 저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수강 신청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강에서 만나요. 바이.